손윤호 팀장이 제시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손윤호 팀장님은 오늘 우리도 유리기판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섹터 분야가 나눠지고 있는데 뭐 HBM이다, 온디바이스 AI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수혜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게 도대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되는 건지 팀장님이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확실하게 최근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는 유리기판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유리기판이라고 한다면 뭐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 떠오르시죠? 네. 근데 해당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주가 기술적 위치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대안주를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동박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유리기판이란 단어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좀 촉발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AI 반도체가 있고 AI 반도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AI 가속기, 어떤 출이나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출이나 추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AI 가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리기판이 AI 가속기에 많이 필요한다는 뉴스를 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4세대에 나오는 그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는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 이런 네. 발언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글라스 기판이라고 합니다. 유리기판은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과정에서 방열 특성, 그다음에 저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소재 패키징 기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선두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뭐 필옵틱스, YC캠, JNTC 등을 들 수 있는데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서 가장 대장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YC캠과 JNT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소재 인증을 받던가 아니면 유리기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다각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을 공략하고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AI 동박이 나왔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국내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유리기판에 동박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 우리가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들이 2차전지 음극재용으로 만들고 있는 동박이 AI 유리기판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투자 인사이트가 나오면서 네. 후속 종목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동박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판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손 팀장이 기판 관련 종목들을 말을 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가야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동박이랑 전액은 2차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이제 막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반영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맹점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매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좋고 실적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겠지만 실적 반영이 우리의 생각보다 안 됐을 때는 매매를 짧게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시세 분출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뭐 아까 상한가 있는 종목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지금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수혜주를 잘 찾아서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손 팀장님은 말씀해 주신 수혜주 될 수 있는 거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2차전지 동박 관련 종목이면서도 수소차 관련 종목이지만 이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지박, 동박, OLED형 소재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5G 장비랑 반도체형 동박은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2020년 4분기부터는 2차전지 전지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동박 관련해서 가장 포문을 먼저 연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지막 올라온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림목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AI 동박 납품 소식을 이끌면서 가장 먼저 상승한 종목입니다. 북미 GPU 기업에 저는 엔비디아라고 판단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에 동박을 탑재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폼을 열었고요. 인적 분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을 굉장히 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우리가 정말 유망한 종목을 분할했을 때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주력 기업을 놔두고 부수적인 기업을 인적 분할로 떼기 때문에 현재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갖고 있는 주주들께는 주주 희석이 되는 뉴스가 아니니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하단부 이탈 없이 이동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동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가부터 요 20일선과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요 근방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SK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전장에 탄력이 많이 안 붙었었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붙는 모습입니다. 근데 동박 관련을 했을 때 정말 실망감을 꽤나 줬던 종목인데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완료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동박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리튬 이후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악재가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이 깎였죠. 전해액이랑 동박에서 2차 전지 업황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깎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공장 가동률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너무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든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AI 반도체에 투입되는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YC캠, 캠트로닉스, FNS테크가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유리기판에서 최대 관련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SKC의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SKC가 유리기판을 납품을 할 건데 이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를 YC캠, 캠트로닉스, FNS테크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일단 YC캠 캠트로닉스 FNS테크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피로도를 보일 때는 그 낙수 효과를 SKC가 가질 수 있다. 그 좀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사실 한 플러스 4% 5%밖에 강세가 없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가부터 12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을 뭐 3개월, 6개월 가져가기보다는 1주일, 2주일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고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 이어질 때는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시세 분출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우리도 유리기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어요. 김덕호 대표님은 유리기판 쪽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이제 이 기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박 관련주였죠. 그래서 동박 쪽을 조금 더 조명해서 저는 오히려 이 고려아연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기판 쪽이라고 하면은 고려아연과 합작으로 있던 영풍이 이 인쇄회로 기판을 이제 갖고 사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풍 쪽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어제죠.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만은 고려아연이 드디어 이제 영풍과 이제 결별을 선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75년 만에 드디어 이제 3대 경영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이제 경쟁 상대로 인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KGM이 지금 이제 동박 사업을 계속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동박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SKC도 있고 뭐 솔루스첨단소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는 마당에 3파전에서 4파전까지 지금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회사 K점의 모회사는 고려아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굴이나 이런 것들을 제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전광들을 이제 제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SKC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제 그 구리 수급을 어떻게 하나 보시면은 전선이나 폐전선 쪽을 이제 찾아서 이 구리 제품을 따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려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자외세계 공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죠. 실제로 2022년 말에 이제 울산의 온산제련소 부근에서도 13,000톤급의 동박 공장을 이미 완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동박 공장 가동한다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회사 KGM의 얘기였고요. 지금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시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지금 삼성 SDI와 SK온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SKC가 지금 이제 SK온 향해서 계속 이제 동박 쪽도 계속 잡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하시지만은 네. SK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수급처를 더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고려아연의 모습은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영품 그룹과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간의 결별 상황 속에서 조금 지분 싸움 그리고 이제 분쟁이 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함께 또 눈여겨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까지 동박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 수혜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함께 골라봤습니다.